대부분 전업주부,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키우고 자기의 모든 자성취 같은 걸 포기하고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젊은 시절 어린아이를 키우는 고학력일수록 또는 직장을 가졌던 여성일수록 가정에 이제 들어와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치고 또 자기 성취가 다 포기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이제 노동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무력, 무기력이 이제 가정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자기 자신도 뭐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먼저 음식만 조금 바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운 것이 가볍게 변할 수 있는 게 몸에 그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토양도 산성화 돼가지고 모든 음식들이 아무리 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는 것처럼 이 체질도 거의 다뭐 고기 붉은살 고기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뭐 고구마 이런 것들 다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이 많이 축적되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피곤을 축적시키고 사람이 몸이 아침이면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기촌에서 이 부추 같은 것도 직접 키워가지고 아무 유기농으로 이렇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부드러운 부추를 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이렇게 보관해요. 보관해서 이렇게 아침이면 부추 양파 넣고 부추전을 한번 해서 먹고 두부하고 같이 섞어서도 하고 이거 깨를 부각을 만들어서 튀겨서도 먹고 튀김이 뭐 산성 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자 같은 것도 따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주스로 갈아 먹고 당감도 그렇고 토마토도 이렇게 파란 걸 따가지고 숙성을 시켜요. 파란 거 따서 집에 두면 그냥 빨갛게 되면은 찰 토마토기 때문에 엄청 맛있어요. 설이 맞아버리면 나빠지는데 이걸 따가지고 두니까 빨갛게 지금 파란 걸 땄는데 이렇게 빨간 게 지금 찰 토마토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파랗게 되고 이렇게 또 집안에 케일 같은 거 화분에 두면은 늘 이파리를 따서 주스로 갈아 먹고 또 산성 체질을 알칼성 체질로 바뀔 수 있고 이 부추전 이 양파 썰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부추전을 이렇게 손바닥만씩 하게 해서 가족들 한 조각씩만 먹어도 아침은 기운이 나고 산성화된 밥에다가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기운이 나고 체질 개선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 유자는 구취를 없애고 레몬에 비타민 C가 3배나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부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분에 심어서 집에서 키운다면은 실내에서 신선한 푸른 채소도 식물도 볼수 있지만 화초만 키우지 말고 이런 것들 키우면은 요즘 물가도 비싼데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들 키울 때도 이런 채소를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채소하고 대화하는 거, 식물하고 대화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물도 주고 그럼 참 좋을 거예요. 그래 그 음식을 탄수화물을 하고 뭐 튀김 너무 튀김 음식 이게 치우쳐지고 고기만 먹는 것은 점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추를 추천해요. 부추가 비싸다면 조금 이렇게 모종태산 부추도 10년을 키워서 그 뿌리에서 계속 잘라 먹는데 겨울철에는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들여놓으면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로빅 신나는 음악 좀 틀어놓고 애기하고 같이 에어로빅을 해도 몸이 건강해졌고 근육에도 좋고 아이도 좋고 자기 기분 전환을 주부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하고 또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